여기는 모 대학교 평생교육원 근처입니다. 대학교 캠퍼스 내에요. 이곳에서 여기 있네요. 학내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줄여주세요. 제한속도 30으로. 학내 전 지역 절대 서행. 깜짝 놀라셨대요. 빨리 가지 않았는데 깜짝 놀라셨대요. 왜 그랬을까요? 가보겠습니다. 자, 학내 캠퍼스에서 커브길이죠? 뭐야? 우와. 와, 전동 킥보드가. 저 전동 킥보드 미리 보일까요? 여기, 블랙박스에서는 여기 보이지만, 요 보이지만, 블박스 입장에서는 요 가로수들에 가려서 안 보이겠죠? 여기, 커브길을 사, 블박스처럼 빠르지 않아요? 만약에 블박차 속도가 빨랐더라면, 어찌 됐을까요? 아이고, 전동 킥보드가 왜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었어야지. 아이 참 아니 자전거라고 자전거 다니는 길이 따로 있네. 그럼 전동 킥보드 이쪽으로 갔었어야지. 아 제발 좀요. 사고 난거 아니지만 너무 위험해서요. 학내지만 너무 놀래서 클락션도 못 누르고요. 아무 소리도 못해서 깜짝 놀래갖고요. 아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. 국도에서 쭉 들어온 차도 많고 해서 사고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. 역주행하지 마세요. 제발요, 제발요. 학생들, 제발 부탁드립니다. 라고 영상 올려주셨습니다. 이 커브길에서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블박차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니까, 그나마, 예, 피할 수 있었죠. 여기서요? 여기서요. 예, 속도 빨랐으면. 상황에 따라서는 전동 킥보드 100%될 수도 있죠. 왜냐면 안 보이는 데서 여기서 딱 돌아가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으면은 그러면 전동 킥보드 100%될 가능성도 있는. 그리고 100대빵은 아니라더라도 전동 킥보드 잘못이 당연히 훨씬 더 커야 되겠죠. 전동 킥보드 잘못 70에서 100% 정도 상황에 따라서요. 큰일 납니다.